아이고 내 가마지 내 똥가마지 눈에 쏙 놓다 안 아픈 놈 어찌 저리 똥같을꼬 어찌 저렇게 쏙 뺐을까 여보세요 왜 뭐? 오늘 나 이사해놓고 우리 홍콩 한 번 더 나가자. 돈은 누가 버니? 우리 아들 있잖아. 당신보다 훨씬 유능한. 예, 아버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이동하면서 다시 전화드리겠습니다. 네. 고마워요. 이 남자 봐봐. 누군데? 아버지 병원 닥터. 이 사람 말이야. 분명히 본 적은 없는데 아는 사람 같아. 첫눈에 반한 거 아니야, 네가? 그냥 내가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람 같다. 설레임은 아니고? 글쎄, 친숙한 느낌? 누구 선배 쌍둥이 동생이 수술 집도 한다 하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 자식 어떻게 된 거지? 정형외과 의사가 수술 부담돼. 늘 기대에 못 미쳐 죄송합니다. 아버지 주신 머리로 할머니 기대러 여기까지 왔으니까. 누구니 너? 요즘 애들처럼 그냥 조금 편하게 살게요. 잘생겼다 너 어제 디스크 수술하고 도대체 어디로 튀었단 소리야 장선수 찾았어요 코치님? 병원엔 없는 것 같습니다 야 준비들 뭐래? 이왕 여기까지 왔는데 1분만 단 1분만 촬영해서 좀 쓰자고요 나도 선배 이쪽으로 찍을 거고요 톡카메라 외츠 갈 거니까 저쪽으로 가고 아까 선생님도 한 거 찍었어요. 어우, 의사치고 그림이 되더라고요. 수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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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수아 엄마랑 바닷가 산책하는 거 좋아하잖아. 이모야가 언니 꽃이 배우지 말라고 하면 어쩌지? 엄마랑 서울 가서 살까? 서울 가면 뭐뭐 있는데? 뭐라고? 너 뭐랬어 지금? 서울 가면 새별이가 부산에 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5년을 하루같이 아침에 눈을 뜨면 신발부터 봤다 뭔다고? 엄마는 맨날 할아버지 맘에 너무 운다 아이가 엄마가 할머니한테 너무 나쁜 딸이라서 너무 별만다 잘 보장을 했는데 뭐야 이게 딸내미래 뭐? 새별이 딸이래 딸 다섯 살이에요 이름은 수아고요 너 아무것도 안 물어봐 베이비가 없다면 뭘 더 물어봐 안녕하세요 김수아예요 얘가 새별이 딸이라고요? 애 아빠가 낳는 거야? 지 혼자 키울 때? 아! 할머니 쟤 어떻게 부모 거역하고 유학 안 가는 건 못하니까 임신부터 하면 둘이 결혼시켜서 유학 보낼 줄 알았어? 철없던 나이고 아니 간 19밖에 안 지난 게 세상에 무섭지도 않니? 나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고 애 두고 나가 엄마 나 수업 쓰면 안 돼 잠깐이야 정 때문에 그렇다고 어떻게 내가 낳은 새끼를 버려? 버리라는 거 아니야 내가 키운다고 염색을 조금 할까? 시집 가게? 가면 좋고 말숙이 그 집에는 친엄마가 저러고 다니는 거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취직 부탁하시더라 우리 아줌마랑 파출부 다 내보내고 혼자 다 할 수 있다고 아예 살림을 맡아 집으로 들어오겠다는 거야 얘 성숙해! 엄마가 그 집에서 식모 살겠다고 했다면서 요즘은 다 도우미라 그러더라 늙은 시애미 입맛 까칠하다고 재미내미가 겉절이를 했다는구나 얻어다 먹는 사람이 가지러 가야지 같이 가 최 원장은 피곤한데 목욕하고 쉬어 말숙이 시어머니 내 어렸을 적 친구기도 하고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말숙이 동창이요 애미가 제일 싫어한다던 동창 야 정숙이 너 이년아 그래 나 식모 딸이다 너네 집에서 15년 동안 식모살이야 너 우리 엄마 딸이라고 왜 내가 무시했나 기집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해. 내가 벌 받아서 우리 아들 그렇게 갔나. 아, 아니에요. 비쌀 텐데요. 디자인 빌린 데카 치고 비싼 거 아닌데요. 아니 이게 얼마야? 우리 엄마가 오래. 마음의 준비가 안 됐다고. 어? 아 예. 별주 사입하던 아저씨 왔던데? 미들상의 그 총각? 귀엽고 네가 궁금해서 네 발로 찾아왔구나. 어? 없어? 뭐야? 그냥 간 거야? 저기요. 저 배우 아닙니다. 선생님은 수술부 입은 게 훨씬 멋있어요. 그게 나을까요? 수술은 의사에게, 방송은 PD에게. 자, 장규 선수 5번, 6번 경추 사이에 컷! 컷! 좀 쉬운 말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왜 저한테 관심 보이시죠? 처음 본 날부터 얼굴 안다 그러시고. 아, 그 느낌은 저도 아직 모르겠어요. 저도 생각해봤거든요. 모르는 사람인데 아는 사람 같다. 도대체 그 느낌은 뭘까? 눈은 우리 엄마 닮았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새우도 못 드시고. 눈이 이쁘시네요. 태양이한테 출생신고 하게 해주세요, 어머니. 뭐라고? 하나도 안 들리네. 네가 받아줘라, 오죠. 어쩌겠니? 처녀가 애를 낳았다고 할 수도 없고. 제 밑으로 출생신고를 하자고요? 아, 키우는 건 내가 해. 너더러 키우라는 거 아니야. 호적만, 그냥 호적만 빌리자는 소리야. 새별이 딸내미요. 아버지, 제가 키울까요? 그냥? 여기 다녀요? 언제부터요? 어, 가시자고요. 나 다니는 거 알고요? 아, 오냐고 이게. 당신 나랑 장난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경우입니까? 경우? 언제 봤다고 반말이야. 너 애야 남길래? 5살짜리 딸님인데. 너 애니? 전화가 없네. 내가 해볼까? 찾아 채우리. 물 먹은 거 괜찮습니까? 물 먹은 거요? 괜찮나 해서요. 아침에 수영장에서 물 먹은 거. 나한테 왜 그래요 도대체? 전 최유리 PD가 좋습니다. 뭐라고? 저 좋아하시죠? 사랑만 하